안녕하세요. 봐봤어요. 아니, 근데 나 아이패드, 원래 아이패드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패드 지금 뭐야?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뭐지? 진짜로? 배달한 거 왔어요. 자, 여기. 롤링롤링 추지 말고, 마요. 여기에 어묵탕. 그리고 여기 아까 시켰던 튀김들. 뭐 튀김이 진짜 무슨 엄청 많이 왔어요. 아, 앞접시. 일단은 제로 콜라부터 한 입. 건배. 아니,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 이 뭐야? 이 로제 이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래가지고 잠깐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나? 이게 그거 누들 쌀떡. 어떤 분이 순한 맛 먹으면은 느끼할 거라 그래서 보통 맛 시켰는데, 저 진짜 매운 거못 먹거든요. 근데 진짜 안 맵고 약간 매콤, 약간 매콤 느낌? 이거 중국 당면. 맛있다. 참치 마요 비빌게요. 아우, 잘안 비벼지네. 이거 저다 먹을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끝까지 여러분들 같이 보면은 내가 다 먹나 안 먹나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다. 그거 봤어요? 경수 말할 수 없는 비밀 한국판 출연한, 아, 그, 뭐지? 그거 하는 거? 영화 촬영하는 거? 대박이죠. 저는 경수가 전역하고 그거 찍을 수, 요즘 이제 앞으로 뭐해 하니까 그거 찍었고 뭐 여러 가지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때 경수는 앞으로 더 대박 날 거예요. 참치 마요. 중국 당면 맛있다. 떡이랑 중국 당면. 게살, 집게살 이렇게 찍어서. 이거 봐.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아, 끝에가 집게인 줄 알고 안 먹었는데 집게가 아니었네. 아, 맛있다. 저는 떡볶이에 들어간 계란이 맛있어요. 그리고 이 해시 브라운을 엄청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봐요. 오호! 중국 당면이랑 시브라운. 아우. 어묵탕 먹어야지. 저는 어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징어 튀김. 우와. 오징어 진짜 뚱뚱해. 어우. 잘했던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랑. 근데 떡볶이 이렇게 시키잖아요. 내가 튀김을 이렇게밖에 시킬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튀김을 낱개로 안 팔고 4개에 막 1,500원 이렇게 파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시킨 거예요. 근데 옛날에 왜 분식점 가면은
이 약기만두 하나 주시고 그리고 뭐 김말이 하나 주시고요. 이거 담아주세요 하면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나는 그 뭐지 우리가 요즘에는 뭐 분식집도 잘못 가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씩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작위로 10개에 뭐막 7,000원, 5,000원 막 이렇게 해서 그거 조금 아쉽다, 그죠? 아니, 나왜 이렇게 더워? 오늘 왜 덥지? 아이패드 되는지 봐야겠다. 이게 비밀번호가 뭐였지? 아이씨. 아직도 9분 뒤에요, 9분 뒤. 9분 뒤에 활성화 할수 있대요. 바본가? 왜 까먹었지? 좀더 가까이 와야겠다. 안 보여. 채팅창이. 이제 보인다. 튀긴 뭐가 제일 맛있냐고요? 일단 다 먹어봐야 돼. 해시브라운 먹었고, 치즈스틱. 치즈스틱은 늘어나야지 맛있는데. 식어서 이거는 탈락. 난 로제 파스타는, 로제 떡볶이는 해시 브라운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배민 누르러 갈게. 이 어묵탕 맛있는데? 내 입맛에 좀 맞아요.
이거 먹을래요? 아, 먹어. 쩝쩝거리지 말라고 알겠어요. 안 쩝쩝거릴게. 나 왼손을 먹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좌우 반전. 지금 이거 이게 오른손. 우리 엄마도 예전에 나먹 방송한 거 먹방한 거 보더니 아들 왼손잡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쩝쩝거리지 말래요. 근데 나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집중을 안 하고 그냥 사람이 그냥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들만의 이제 버릇이 생길 거잖아. 근데 나는 그게 쩝쩝거리는 건가 봐. 경수가 옛날부터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쳐지지 않아요. 아까 어떤 분이 쩝쩝거리지 말래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 담면 면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쪼는 게 싫어요. 쫄아지는 게. 나는 국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음에 시켜 먹을 땐 중국 당면을 안 넣을 거야. 이거 국물 너무 맛있네. 아, 우리 동네가 국물을 적게 주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요청사항으로 적어야겠다. 조금 이렇게 떴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좋아요. 핫도그 먹어볼까? 1,000원짜리 핫도그. 클럽하우스 뭐요? 아, 클럽하우스 난 인싸가 아니라서 초대 못 받아요. 난 그냥 트위터랑 버블. 핫도그 진짜 맛있다. 핫도그는 이게 사실 핫도그는 어디 핫도그라도 핫도그라는 거 자체가 너무 맛있어. 응.
클럽하우스는 같이 뭐 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건가? 태민이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어제 슈퍼엠 스케줄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진짜 스케줄이 6시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 콧물이 계속 나오네. 어제 되게 늦게 끝났는데 태민이가 아침부터 스케줄 한다고 해가지고 나 아이패드 비밀번호 진짜 도대체 뭐야? 비밀번호 못 찾겠는데 이거 오늘? 아무튼 태민이가 오늘 어제 막 아침에 부을까봐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브이에 일어나서 막 태민이 뭐 트위터에 사진 있길래 봤는데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저희 어제 리액션 영상 찍었거든요. 샤이니 선배님들, 샤이니 형들 거 뮤직비디오. 근데 진짜 좋아요. 일단 뭐 저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아니라서 스포는 해드릴 수 없지만 진짜 멋있습니다. 태민이가 그리고 스포하는 방법을 정확히 터득한 것 같더라고요. 민호 형이 엄청 당황하시던데. 아무튼 나 배불러요. 네, 태용이도 엄청 난리 나고. 아. 아 배불러. 아, 나 이상해. 떡볶이를 많이 못 먹겠어요. 떡볶이를 많이 못 먹겠어요. 배불러. 나는 약간 한식파인 것 같아요. 한식파. 나는 한식을 먹으면 정말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런 뭔가 튀김, 뭔가 기름이 많이 들어간 것들, 그거는 잘 못 먹겠어요. 많이 못 먹겠어요. 솔직히 진짜 저는 스케줄을 하는 거 아니면은 밖에 나갈 일이 진짜 없거든요. 뭐 레슨 가거나 뭐 요즘에 뭐 다시 필라테스도 시작하고 해가지고 운동할 때나 뭐 그럴 때 아니면은 진짜 밖에 안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만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자꾸만 살찐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집에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거 엄청 넣고 그거 먹었더니 그래도 좀 진짜 한 일주일 만에 살이 조금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나 그때가 맥시멈이었어요. 롯데면세점 이번에 뜬 거 봤죠? 롯데면세점 뜬 거 봤어요? 나 그거 얼굴 얼마나 부어있는 거 봤어요? 나 그 전날에 밥 안 먹은 거야. 근데 그렇게 부어있었다니까요.
근데 살 좀 빠졌어요 지금. 예전에 라이브 했을 때 지금 이 위치에서 똑같이 라이브 했을 때랑 내가 볼 때 지금 그때랑 비슷한 것 같아. 지나질까 자꾸 오기만 하는 내가 미안해요. 원래 오늘 진짜 잘 먹었어요 저는. 근데 어묵탕은 진짜 맛있는 음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묵탕은 이렇게 약간 정말 약간 매콤함이 조금 있으면 좋아. 약간 나는 술도 잘 못 먹지만 술 먹을 때 어묵탕을 진짜 어묵탕이 있으면 어묵탕을 진짜 많이 먹어요. 빨리 가서 설거지하라고요? 왜? 맞아, 솔직히 안주는 이 어묵탕이 일단 국물이 맑은 국물이잖아요. 뭔가 다른 거보다 역하지 않아요. 나는 술을 잘 못 먹으니까 뭔가 나중에 역함이 조금 올라오잖아요. 술 많이 먹으면. 아, 골프채. 저 요즘 골프 배워요. 골프. 나이스. 근데 제가 골프를 치잖아요. 근데 골프를 치는데 제가 조금 거북목이 좀 있어요. 거북목이에요, 제가. 제가 등이 항상 굽고 목이 앞으로 이렇게 빠져서 거북목인데 그게 골프 칠 때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10대 초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목 자세 똑바로 하는 거 정말 연습 많이 하세요. 진짜로 체형이 달라져요. 요즘 필라테스도 하고 뭔가 좀 다시 필라테스 시작하게 된 계기도 진짜 뭐 느낌상일진 모르겠지만 필라테스 할 때 호흡도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몸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노래가 제일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그랬어요. 나 진짜 배부른데 이거 국물 너무 맛있다. 근데 그거 알죠? 어묵은 이상하게 배불러도 계속 들어가는 거. 네, 요즘에 노래 레슨, 필라테스, 골프 이 세 가지를 거의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야, 나 배부른데 못 먹을 수 없을 없는데 억지로 먹는 거 아니에요. 그 있잖아, 말하다 보면 조금 공간 생겨서 다시 넣고 하는 거예요.
배불러도 국물은 계속 들어가긴 하잖아요, 솔직히. 진짜로. 알죠?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야! 가소롭다. 어? 너 저 그러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 응? 말 많이 하면 칼로리 소모 많이 된다고. 맞아,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봐, 또 나 숟가락 또 들잖아. 이거를 고쳐야 돼. 이거를 고쳐야 살이 조금 빠진다니까요. 이게 참, 이게 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부럽더라. 밥 먹고, 밥을 조금 이렇게 먹고, 아 배불러요 하고 그냥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사람. 진짜 나는 말하다 보면은 계속 그냥 숟가락을 갑자기 또 쥐고 있어. 솔직히 맞죠? 내가 숟가락을 버리든 젓가락을 버리든 음식을 눈앞에서 치우든 해야 돼. 예전에 세훈이가 그랬어요. 진짜 세훈이는 조금 먹고 이렇게 먹다가 아 배불러 하고 음식이 앞에 있어도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이게 진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 또 먹었네 약간 이런 느낌? 세훈이가 요즘에는 조금 살집이 조금 붙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조금 애가 조금 통통해졌어. 저번에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아가 요즘 헬스하니? 아니요 저 요즘에 헬스는 잘 안 해요. 필라테스. 헬스하면은 확실히 뭐 육안으로 몸이 엄청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이제 체형 잡고 나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진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스트레칭 여러분들도 진짜 잘 해야 돼요. 아 오늘 원래 스포도 하려고 그랬는데 나 아이패드 비밀번호 까먹어서 핸드폰에 있는 음원 못 들려주네. 너무 아깝다. 다음에 아 배불러. 아 왜 이렇게 배부른 거야? 왜 이렇게 빨리 배불러? 어? 좀 힘 좀 내. 소화 좀 시켜. 왜 이렇게 빨리 배부른 거냐고. 나도 엄청 많이 먹고 싶은데. 맞아요. 얼마 전에 자세 교정하러 갔더니 다리 한쪽이 많이 짧대요. 맞아요. 나도 그래요. 나 그 좀 충격이었어요. 진짜 내 눈으로 이렇게 똑바로 자세로 이렇게 해서 무릎 위치 이렇게 맞추는데 무릎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골반이 틀어져서 이렇게. 와 충격이었잖아. 나 요즘 다리도 잘 안 꼬아요.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여러분 다리 꼬지 마세요. 근데 다리 꼬는 게 사실 이게
마음의 안정이 조금 생기거든요. 다리를 꼬면 왜냐면 웅크러지니까 몸이 약간 좀 이제 방어 태세 같은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이렇게 있기가 힘들어요 원래. 뒤에 골프채야 샤워기야 이러시는데 지팡이에요, 지팡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필라테스 어쩌다가 시작하게 됐냐고요? 제가 허리랑 뒷목이 너무 아파서 시작했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필라테스 하면 자세 교정.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자세 교정, 뭐 올바른 뭐 척추의 사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코어 근육 뭐 그런 거에 해가지고 제가 진짜로 허리랑 뒷목이 너무 아파서. 근데 남들 정도의 스트레칭조차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리를 찢었는데 허리가 이렇게 말려있는,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이게 지금 뒷모습이야. 이게 여기 만나는 점이 엉덩이 쪽이에요. 여기가 허리가 이렇게 누워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뭔지 알죠? 근데 다리도 그렇고 뭔가 몸에 스트레칭 좀 되시는 분들은 다리 이렇게 찢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이렇게 바짝 세울 수가 있어. 난 그것조차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테스트 해봐.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허리 진짜 박살 나는 거, 박살. 이게 스트레칭이 잘 돼야 뭔가 나중에 내가 뭔가 몸이 조금 아프다 그러면 스트레칭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스트레칭. 아, 나 오늘 진짜 스트레칭 해야겠다. 이거 스트레칭 아니래요. 매일매일 꾸준히. 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허리나 엉덩이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이 없으니까 이 허리가 계속 뒤틀리고 골반이 뒤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육을 발달시켜야 돼요. 스트레칭 시키면서 그 코어 근육을 딱! 읍! 이렇게. 경수 V에 봤냐고? 예, 봤어요. 경수는 여전하던데요? 경수가 뭐 왼쪽 눈 감고 볼 찔러주세요 이거 보자마자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 해달라고요? 아니요, 그런 거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술 마셨냐고요? 아니요, 술 안 먹었어요. 아우 배불러라. 나는 이 소파의 좋은 점은 일단은 이렇게 눕는 게 좋아요. 아, 어제 너무 늦게 자가지고 아 너무 졸려요. 나 우리 LED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지 몰랐네. 이번에 알았네. 아니 진짜 음식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진짜 떡볶이만 엄청 추천하던데. 떡볶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5분 자자. 5분 배도 부르니까. 다들 이제 채팅 치지 말고 5분 자. 방금 자세 똑바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 지금 자세 봐. 언행 불일치. 내가 살아온 모든 행복을 더해도 우리의 짧은 날만 못하죠. 어떻게 잊을까요? 어떻게 견뎌낼까요? 보내도 헤어지고 다시 헤어져도 난 다시 그대겠죠. 어릴 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 보내도 할 때 보내도 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기억났어요. 네. 널 안아줄게, 내 손 잡아줄게. 밝힐게.
와 진짜 졸린데? 밥 먹으면 왜 졸릴까요? 밥 먹으면 왜 졸릴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땐 난 이해가 안 돼 마음으로는 왜 널 사랑한다 해놓고도 도망치려 해 우리 사랑의 레이스 끝낼 수 없게 돼 지금 돌아서면 대신 돌아갈 수 없다고 해 무기력, 무기력증이라고요? 나 진짜 졸린데. 나 너무 졸리다. 어떡하냐. 이거 치워야겠다. 뿌르다두다 두다두다두다 잘 먹었습니다. 아, 다 먹었다. 안경은 가짜냐고요? 아니요, 저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와 후식 먹을게. 어, 나 후식 있다. 아, 후식.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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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봉. 빙비리 빙빙빙. 빙비리 빙빙빙. 아, 나는 여기 첫 번째 여기 있는 데가 끝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빙빙은 뭐 여기 그니까 빙빙은 내가 볼 때 여기 한 이 정도가 이거 연유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이만큼 있고 끝에 잠깐만 팥빙수 그 얼음 있잖아요? 이거 진짜 대박나요. 진짜로 처음에 이게 너무 조금이야. 봐봐 벌써부터 얼음 나오잖아요.
빙빙 만드신 분 제발 여기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빙빙 진짜 맛있어요. 나는 아이스크림 중 빙빙 제일 좋아. 녹차맛 아이스크림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나 녹차맛 싫어해. 싫진 않은데 잘 안 챙겨 먹어요. 백현이 건치네. 맞아요. 나는 라미네이트도 안 한 내 이빨. 솔직히 진짜 맛있다 이거. 여기 안에 팥빙수 진짜 맛있어. 비비빅보다는 그냥 빙빙이 좋아. 연휴가 진짜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다니까요. 끝에 잠깐만 이게 그 반대가 돼야 된다니까. 연휴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진짜 제발. 연휴가 제발 더 많이 들어가 주세요. 더. 연휴가 더 많이. 마지막에 팥빙수가 조금. 이게 바깥에 이 아이스크림이랑 그 연유랑 조합이 진짜 잘 어울려요. 벌써 이만큼 다 사라졌어요. 너무 아쉬우시죠? 한 입만 달라고요? 알겠어요. 나 옛날에 친구들이 나 한 입만 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장난 많이 쳤었는데. 빙빙 다 먹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번 아이스크림은 별난반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번째 아이스크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이스크림 별난바 별라디 별난 별난바
별나디 별나디 별난바 별에서 나왔다고 별난바 야우 옛날에 별난바는 원래 안에 사탕 들어있었고 마지막에 이거 할 수 있는 막대기 있었던 거 아시는 분 원래는 그랬는데 나무 막대로 바뀌어서 너무 아쉽 옛날 별난바 진짜로 다 먹고 사탕 깨끗하게 다 먹어봐 이렇게 휴휴휴휴휴 할 수 있는 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난바 지금은 약간 덜 별난바 사탕 있어요 사탕이 초콜릿 안으로 다시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분쇄됐어 사탕이 아이스크림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녀석이 에? 이제부터 그 녀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올 사죠. 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별난바는 근데 이 초콜릿이 이상하게 맛있다. 네, 해봐. 여기 안에 여기 하얀 부분이 사탕이에요, 사탕. 사탕이 네. 안으로 다 들어갔죠? 나한테만 들리나? 슈팅스타 같은 맞아 들려? 안 들리네. 이 별난바를 먹을 때 주의할 점. 왜?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예쁘게 먹은 다음에 끝에 이렇게 여기 가운데 것만 남기고 마지막에 먹잖아요. 이거는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먹어야 돼, 같이. 이렇게.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커피, 초코, 사탕 맛을 세 가지를 다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별난바가 좋아 보여요? 빙빙이 좋아 보여요? 들려? 빙빙.
빙빙 맛있지. 빙빙에 연유 뿌려 먹는 거? 나는 별로. 나 좀 안 맞네. 너. 빙빙 아래에는 연유가 그냥 더 많아지면 돼요. 별난 봐도 다 먹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아껴 먹을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빠빠라빠빠라바 삐삐디 빠삐코. 초코포즈 안 좋아요. 너무 달아. 빠삐코 바가 있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 약간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게 좋아요. 약간 스크류바나 빙빙 이런 거 입에 잘 안 남는 거. 아 생귤 탱귤 생귤 탱귤 주세요. 생귤 탱귤도 그런 유지. 예전에 이렇게 통에 든 거 중에 텀블러처럼 생겼는데 뚜껑 따서 얼음만 있는 거 알아요? 한 뭐 70칼로리 요 정도 되는 거? 얼음으로만 만든 거. 나 그거 너무 좋은데 어릴 때 저 그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그 이름 뭐지? 아이스 뭐 그런 거였는데. 맞아, 복숭아만 소도 그런 거 있고. 고드름? 고드름인가? 고드름인가 뭐 등드름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찜질방에서 먹으면 맛있다고. 찜질방은 솔직히 아이스 피치 맞아 이런 거, 고드름 뭐 이런 거. 아니 뭐 찜질방에선 혹시 진짜로 솔직히 진짜 식혜가 제일 맛있지. 식혜. 팀장님 오늘 회식해요? 식혜요? 팀장님 오늘 혹시 식혜요? 회식해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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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빠루. 아, 식혜에다가 계란. 이야, 너무 맛있지. 계란 탁탁 착 친구 머리에 빡. 아, 못 막혀. 야, 식혜 한 입만. 와, 끝. 하나 더 먹을 수 있어요. 거부갈, 거부갈, 맞아. 거부갈, 거부갈 알아요, 나.
거부가 그거잖아.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을 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 뭔지 알아요? 거부가 마지막에 주체할 수 없이 계속 나오는 거 뭔지 알아요? 이렇게? 거부가 마지막에 진짜 얼마 안 남았을 때 거의 조그매질 때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마지막에 꼭 입 진짜 못 돼요. 그냥 내가 볼 때 진짜 한 큐에 먹어야 돼. 이건 손이 시려워도 그냥 쥐고 있어야 돼. 계속 계속 나와. 막아 이렇게 해서 막을 수도 없어요. 혀로 막아야 돼. 혀로 이렇게. 혀로 잠깐 막았다가 숨 쉬고 다시 혀 떼면 계속 나오잖아. 진짜 웃기네. 다들 공감하는군. 역시. 다른 순간부터 시작이니까 진짜 조심해라. 그거 막 슈퍼에 예전에는 그 뭐야 편의점 많이 없을 때 슈퍼 문구점 이런 데서 거부가 팔았는데 거기 앞에 막 그 자르는 가위도 있었잖아요. 가위 없는 곳은 진짜 이빨로 계속 탁. 거북알은 흘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고 먹으면 손이 꼭 끈적끈적했어요. 이상하게 끈적끈적 힘들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우유팩에 콜라 얼린 거? 슬러시 좋아하죠. 슬러시. 아 근데 슬러시 생각하면 나 갑자기 소름 끼치는데 왜 그러냐면 소름 끼쳐. 아니 슬러시가 뭐냐면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 끼치는데 슬러시가 끝에가 이렇게 삽같이 생겼잖아요. 삽 이렇게. 근데 슬러시를 슬러시를 다 먹고 이렇게 좀 처음에 퍼먹다가 나중에는 그냥 종이 꽉 구겨가지고 해서 다 빨아먹잖아요. 그 마지막에 얼음만 남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씩 퍼먹다 보면 거의 끝에 쯤에서 이게 이 바닥이 긁히면서 뭔가 이게 소름 끼치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 종이컵이 약간 젖었는데 이 바닥이 그 이 삽처럼 퍼내다가 이렇게 긁히면 그 뭔가 칠판 긁는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의 소름 끼치 뭔가 있어요. 그 뭔지 알아요? 소름 끼치. 진짜. 그 뭔가 있다니까요. 진짜 뭐가 있어요. 갑자기 몸에 소름이 너무 끼쳐.
그럼 기차.
you know, watching. Thank you. Hey. 펜타토닉스 또. 저 펜타토닉스 진짜 좋아해요. 사람들이 엄청 밝아 보이고 좋아요.
couldn't keep it in, even though I tried.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Conceal,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Well, now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lam the door. My power flurries through the air, buried to the ground. My heart is unrolling, frozen fractals all around. And when the crystallizes like an icy blast,로딩 중.
와 진짜 멋있다. 펜타토닉스 비욘세 틀어줘.
기억나는 거 너무 시끄럽던데. 엑소 보컬들의 고음 모음. 또 액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보겠어. For the time that you lay in my parade and all the clouds you get is in my name.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에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왜 하필 저 표정에서 지금 로딩 중일까?
진짜 새삼 진짜 우리 진짜 대단하다. 우리 진짜 춤도 진짜 힘들고 진짜 고음 폭격기야 진짜로. 아 진짜 저 어려운 걸 진짜로 엑소가 해내네. 진짜 와 진짜 엑소가 그걸 해낸다. 아 맞다. 아이고. 내가 베레모를 이걸 샀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앞으로 쓰면 솔직히 좀 안 어울려요. 난 이렇게 뒤로 써야 돼. 근데 이게 머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베레모라는 자체가 특성상. 이게 요즘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이 이거 찾아봐야겠다. 한 시간 맞아 이거? 나 비밀번호 이게 뭔데?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이거? 어? 야 어 나 이거 어떻게 한 시간이야? 나 이거 큰일 났네 진짜. 나 이거 어떡하냐? 열심히 놀았다. 졸려 죽겠네. 저는 이제
이거 좀 치우고 낮잠을 잘게요. 나 오늘 조금 너무 피곤해. 피곤하니까 오늘 좀 쉴게요. 우리 엑소일 여러분들 오늘 저랑 또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펜타토닉스 보면서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노래도 하고 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구나 라고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뭔가 보는 사람이 저로 하여금 그냥 웃음을 질 수 있는 그 상황이 정말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바라만 봐도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했고 저는 거의 2시간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엑소를 너무나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나는 아이패드 이거 비밀번호 좀 찾을게요. 오늘 안에 목숨 건다. 꽃미남 잡아라. 갈게. 나 간다. 안녕. 잘 자.